둘, 셋.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대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범카TV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라이브 생방송으로 자동차 정비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할 예정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규칙적으로 저녁 6시 반부터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매주 화요일 날은 채널을 고정하시고 저녁 6시 반부터 실시간 방송을 꾸준하게 매주마다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우리 그 박병창 기능장님 예, 마스터분을 모시고 일단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기능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 인사 말씀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현대자동차 본사에도 오랫동안 영입하시고 지금은 현대자동차 블루엔젤을 대표를 맡으시고 지금 30년 넘게 지금 근무하신 우리 그 봉봉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봉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그 두 번째죠. 화요일 두 번째. 항상 그 항상 하나요? 매주 하나요? 네, 매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네, 네, 네. 그 뭐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혹시 답변해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네. 상당히 그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네. 예,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증 네. 또 이상 증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네.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네. 또 이메일이나 네. 여러 가지 어떤 전화 상담 그, 예 전화 상담 또는 네. 메시지를 통해서 네. 궁금증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방송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뭐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동차의 어떤 그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저희들이 방송했던 게 지난주에는 그 운행 중 네. 떨린다 핸들 떨림이나 뭐 쏠림 지난주에요? 네네. 아 지난주에 했던 거요? 예예. 네, 지난주에는 이제 네, 시동 꺼짐 시동 꺼짐 배터리 관련 네. 이제 시동이 안 걸렸을 때 네네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걸 중점적으로 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네, 시동 그렇죠. 꺼짐 현상인데 네, 네. 어떻게 했을 때 시동이 꺼지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또 궁금증을 해소를 하는 네, 네. 첫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행 중에 어떤 이상한 굉음이라든지 소음 네. 어떤 그 주행 중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떨림 현상 차 네. 떨림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어떤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가지 한 가지 들어온 그 이야기 사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서행시 자동차 네. 주행 중 서행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끽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네. 시동을 걸고 나올 때 네. 심하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줄 수 있으면 어느 분부터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 서행시 브레이크 예. 밟으면 끽 소리 난다. 예. 특히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겨울철에? 네네. 아,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은 이제 어떤 브레이크가 이 순간 브레이크 밟을 때 소음 난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마모됐을 때 나는 소리와 그다음에 브레이크 라인이 브레이크 패드가 남아 있는데도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점검해 보면 브레이크가 이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네. 왜 소리가 들리느냐? 예. 그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옛날에는 브레이크 패드 재질이 성면 재질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성면 재질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성면 재질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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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는 그 색가루가 들어갑니다. 아. 색가루와 예. 색가루와 혼합이 돼 있어요. 아. 예.
그 생면 재질은 날라서 그 암물 발생하는 어떤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이지 못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그 발암물질, 예. 비생면으로 한다 보니까 그 쇠가루가 들어간다. 아. 그러면 근데 쇠가루가 들어가다 보면은 쇠가루 좀 굵은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면 라이닝이 이렇게 평면이 면질면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쇠가루가 좀 굵은 게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드럼이 세다 않습니까? 쇠. 드럼은 세죠. 예. 예. 둥그런 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쇳가루가 튀어나왔을 때 마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끼익 소리 나죠? 아, 바퀴에 달린 그렇죠. 이게 디스크가? 예. 둥그런 디스크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소리를 없애냐. 소리가 미세하게 나면은 운행하시다 보면 쇳가루가 떨어져 나가면서 없애릴 수는 있어요. 아, 예. 그렇지만 예. 소리가 막 끼익 계속 들리면은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타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럼 저희들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브레이크 패드를 탈거해가지고 탈거해서 예, 그 브레이크 패드 연삭 작업이라 합니다. 연삭. 아, 연삭 작업. 그렇죠. 아.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탈거한 후에 그 표면을 연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패드 연삭 작업. 예, 그렇죠. 아. 그거 그 돌리는 거 뭐죠? 그게? 뭐 삽포라 해야 되나요? 사포로 해가지고 사포, 예, 사포로, 사포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뭐 예. 그라인드라고 있잖아요. 돌 돌아가면서 예. 그걸 살짝 그 가쪽으로 아니면 예. 이렇게 연삭을 그 표면을 이렇게 싹 예. 연삭을 해주면 예. 아. 예, 소리가 안 납니다. 아 그렇게 네. 떠올 때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김영경님은 생각 어떻습니까? 김영경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라이닝이 예. 많이 달아서 예. 이제 라이닝에 보면. 인디게이터 핀이란 게 있거든요. 아, 인디게이터 네, 핀. 핀. 아, 핀이 네. 톡 튀는 부분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이 패드. 이제 디스크를 이제 철길이 닫아 보니까 예. 소음이 좀 예. 발생된 것 같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제 원래는 성면이었어요. 성면이었는데 예. 예. 이제 대기 환경 이제 보조법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예. 것 때문에 예. 이제 유리섬유나 철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다이닝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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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철길이 닫아 보니까 소음이 약간씩 발생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패드가 유압에 의해서 압축이 됐다 풀렸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서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스퀘어 소음이 약간씩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객님이 타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예, 주행하시고 너무 심하시면은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닝을 연상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약간 이제 교환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두 분 다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봉봉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브레이크 패드의 어떤 연삭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그 박병창 기능장님은 인디케이터 핀 쪽 연결된 부분과 뭐 연삭 부분도 다 포함해서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일단 뭐 소음 발생의 어떤 그 원인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렇죠.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그 소리가 들리다거나 소음이 들리면 일단은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드럼이 패드가 달았다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패드가 안 달았으면은 그걸 연상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또 패드가 달았으면은 패드를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환 안 하고 주행한다면 드럼을 또 파고들어가지고 드럼까지 예. 교환하는 어떤 그 불상사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소리가 들리면 일단 점검을 받으시고 정비사의 정비 기능사분의 어떤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렇죠. 미세하다 그러면 더 운행하셔도 된다 그러면 운행하시는 거고 좀 심하다 그러면 연탁 작업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네. 용어상 좀 헷갈리시는 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그 우리 옛날에는 라이닝이라 했죠. 네, 그렇죠. 요즘은 패드라고 명칭이 네. 많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바뀐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또 드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또 디스크.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 드럼과 디스크는 네. 드럼은 그 라이닝이다. 네. 그러면 드럼에 라이닝이 들어있는 거. 라이닝이 옛날 보시면은 지금 포트에도 지금 그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포트에도. 둥그렇게 안에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그랗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드럼은 그걸 감싸는 거예요. 이게 아, 드럼이라고. 그게 그러고. 이제 드럼이라고. 그렇죠. 드럼, 이제 디스크는 그 판으로 됐어요. 판. 디스크 판. 그 있잖아요. 노래 그 판 있잖아요. 디스크. 아, 예, 그런 식으로 예. 판으로 돼 있고. 아. 그다음에 은색으로 그렇죠. 예. 패드는 그걸 판 가쪽으로 감싸는 양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겉으로 그 드러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래. 패드라는 브레이크 아, 패드. 그렇군요. 요즘 나온 차는 대부분 다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타입이라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용어 잘 정리가 네. 되셨는지요. 네. 자, 그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일단 주행 중 자꾸 핸들이 자꾸 왼쪽으로 쏠립니다. 네. 저는 똑바로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왼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서 속도도 많이 못 내고 네. 겁이 나네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겁이 난다고 하니까 네. 겁이 난다고 하시니까 자꾸 왼쪽으로 핸들이 쏠리니까 주행이 겁이 난다는 거죠. 보통 남성분들은 뭐 좀 그렇죠. 힘으로 자꾸 네, 좀 다른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핸들이 자꾸 왼쪽으로 쏠린다. 일단은 오른쪽이 아니고 네. 왼쪽이 쏠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는 박병장 기능장님부터 일단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차체가 네. 쏠린다는 거는 네. 이제 공기압이 네. 부족해도 쏠릴 수도 있고요. 아, 공기압이 네. 부족해도 쏠릴 수가 있다. 네. 서스펜션 자체가 틀어져도 쏠릴 네. 수 있어요.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바퀴 밑에 하체 쪽에 그렇죠, 연결된 이제. 부분이죠. 네. 네. 하체 이제 뭐 타이로드나 네. 로암이 약간 꺾였다거나 아, 네. 그랬을 네.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이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오셔가지고 타이어 이제 점검 순서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 먼저 점검한 다음에 아, 타이어 공기압 네. 점검부터 일단 한다. 예,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오셔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했을 때 이상이 네. 없으면 이제 서스펜션. 아, 서스펜션. 네. 서스펜션을 점검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도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얼라인먼트를 보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얼라인먼트. 차체 정렬. 네. 얼라인먼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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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밸런스 맞추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서스펜션 자체에 틀어져가지고 네.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예. 그 부분을 수리한 다음에 예. 얼라인먼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자, 이번에는 이제 봉봉님. 네. 네. 봉봉님 말씀 해 주십시오. 주행 중 핸들이 쏠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쏠리는 기준치가 있어요. 이 도로, 고속도로 같은 데 본다거나 일반 도로 같은 경우도 이 평면이 그 도로가 팽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앙 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도로가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물 같은 게 빠지지 않고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그렇죠.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약간 그 기울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 그 도로의 한 가운데 그 중앙 분리대가 있고 예. 양쪽으로 이제 차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가쪽으로 오른쪽으로 야, 팽팽하게. 육안은 잘 안 보입니다. 물이 좀 빠지고 네, 배수가 물이 빠져야 돼. 배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 아,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놨을 경우에 차가 반드시 가죠. 예. 그래서 8m 정도 아니면 10m 정도 가다가 약간씩 우측으로 쏠립니다. 약간씩. 아, 계속 반대에 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8m, 기준이 8m에서 10m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기준점을 잡거든요. 예. 그래서 살짝 우측으로 이렇게 쏠리면은 이것은 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보시면 좌측으로 쏠린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핸들을 놓자마자 5m 안 가서 그냥 우측으로 쏠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예. 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계속 핸들을 잡고 힘주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이게 휠 얼라인먼트 아까 말씀드렸죠? 하체에는 휠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휠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는 그 토인, 그 다음에 캠버 패드라는 어떤 규정 값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대부분 많이 틀어진 게 토인.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 약간 이 벌어지는 이 안으로, 이게 그렇죠. 토인입니다. 이 바퀴가, 앞바퀴가 보면은 반드시 돼 있지 않아요. 반드시 안 돼 있고, 각이 좀 있어요. 약간 안쪽으로 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타이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동차의 바퀴가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이게 토인. 안다리 휙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바퀴는 보통 그, 달 때, 네. 바깥쪽에 답니다. 토인. 아, 예.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해버리면, 주행 중에 막 흔들려요. 바람이 되는 것 같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바깥쪽으로 휘는 거는? 바깥쪽으로 이런 건 토아웃. 아. 토아웃입니다. 약간의 각도가 있어요. 아, 토아웃. 네, 토아웃. 아, 토인. 예. 그래서 이게 심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뭐 1mm 정도 돼야 되는데 한쪽이 뭐 3mm 더 꺾였다거나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죠. 그래서 아. 이거를 잡아주는 게 휠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다. 예, 예. 예. 그래서 휠 얼라인먼트 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턱을 심하게 넘었거나 이렇게 네. 한쪽으로 부딪혔거나 예. 바퀴를 그러면 이 토인이 잘 틀어져요 이게. 그렇죠. 심한 충격을 예. 한쪽 바퀴에 받았거나 했을 그렇죠. 때 좀 틀릴 수 있어요. 네. 각도를 딱 잡아주게 돼 있어요.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심하게 부딪히면은 이게 각도가 딱 틀려져요. 예. 그러면 아, 휠이 오셔가지고 휠 얼라인먼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도 사람만 수 틀리는 게 아니고 네. 자동차도 수가 틀릴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은 일단 휠 얼라인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타이어 공기열이든지 부분적인 부분, 서스펜션 쪽 하체 부분도 로암 쪽이나 이런 쪽도 같이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치면 막 달려가다가 구덩이에 툭 빠졌습니까? 네. 돌 모르고 그냥 한쪽 발이 그냥 핫뜯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뼈가 부러지면은 뼈를 수술해야 되고, 예. 삐면은 그 기부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차도 예. 어떤 그런 그 각도 휘열 나면 되는데 예. 부딪히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잡아줘야죠. 근데 보통 주차하다가도 이제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이제 턱받이 네. 뭐 올리다가도 네. 심하게 뭐 꽁 쳤을 때 그렇죠. 꽁 네. 쳤을 때 보통 그렇죠. 이게 이제 핸들이 밸런스가 어긋나가지고 네. 올라면서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심할 경우에는 타이어도 터져서 오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서스펜션 쪽에 네. 이제 약간 틀어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1차적으로 이제 서스펜션 쪽. 네. 1차적으로 이제 타이로드가 약간 꺾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암이 꺾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예. 심할 경우에 이제 쇼바도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예. 이제 먼저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로암 쪽도 그걸 좀 꺾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비소 오셔가지고 수리를 하시고 얼라이먼트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의할 점은 운행 하시다가 턱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뭐 팍팍 넣고 다니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앞에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게. 예. 1톤, 뭐, 거의 1톤이다만 800kg, 600kg 가졌으니까. 그렇죠. 예. 뒤에는 가벼워요. 뒤에는. 그럼 예. 앞에는 엔진 때문에 무겁습니다. 아, 예. 둔턱을 팍 지나가면은 충격이 팍. 아무리 그, 저기, 쇼바라든지 쇼바 스프링이라서 완충 작업을 한다 해도 예. 충격이 갑니다, 충격이. 예. 그래서 잘 틀어져요. 예. 그때는 얼라이먼트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저 시청자분 중에, 일단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죠? 예, 그래서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인일까요? 이런 댓글에 지금 질문 내용이 있으십니다. 비 오는 날에는 브레이크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비 안 오는 날, 정상적인 맑은 날씨에는 소리가 안 난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 오는 날만 되면은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박 기능장님이 먼저 해주실래요? 네. 비 오는 날이면은 브레이크 소리가 난다. 그럼 비 안 오는 날에는 소리가 거의 안 난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애매한데요. 예. 이 소리가 저희들은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소리를 잘 들어봐야 된다. 끼익끼익이냐 드득드득이냐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네. 현상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리를 정확하게 예.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소리냐 그렇죠. 끼익끼익이냐 끄끄이냐 뭐 네. 이런 소리. 비 오는 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제가 판단키로는 지금 이제 스키가 먹었거나 아니면은 그 녹이 쓸어가지고. 예. 비 오는 날 녹을 잘 쓰자. 이 가쪽으로, 가당적으로 녹이 싹 들거든요. 예. 오래 샤워한다거나 밖에서, 샤워하는 차들은 비 오는 날 그 드럼이 무쇠잖아요. 아. 그러면 그 드럼 패드가 있습니다. 예. 패드 가당자로 해서 이렇게 드럼이 쭉 녹이 쓸어요. 아. 그래서 그걸 녹이 쓸었는지 들어오셔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드럼이. 지금 골드칼라 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도 네. 역시 이제 브레이크 쪽 계통의 패드나 디스크 네. 쪽 이런 쪽에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게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네. 작동 원리가 이제 마찰에 의해 제동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물 같은 게 라이닝이나 디스크에 닿게 되면 그 마찰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라도 맑은 날보다는 비 오는 날에 소음이 좀 더 발생될 확률이 높죠. 물기가 들어가네요. 예, 비 오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소음이 발생될 예. 수 있다. 그럼 뭐 정상일 가능성도 그렇죠. 배제를 못하네. 그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량 상태를 보고 판단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정상인 것 같아요. 아, 예, 패드나 디스크가 이상이 없다면 아. 마찰에 의해서 이제 소음이 발생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패드나 디스크를 일단 점검을 해보고 그렇죠. 그래도 이상이 예. 없으면은 뭐 비 오는 날에는 이 물이 떨어져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소음이 좀 더 소리가 발생이 난다.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예. 뭐 그렇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다. 아니다. 예. 주행하신데 문제가 없다. 일단 예. 왜냐하면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게 그 모든 차들이 소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것도 이제 정비할 때 그 패드를 교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장갑을 기름 묻은 장갑으로
교환하다 보면 디스크라든지 라이닝 표면에 기름이 묻을 수가 있어요 또. 예. 그러면 또 소리가 소음이 또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기름이 드럼이나 라이닝 표면에 묻었을 때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정비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기름 그렇죠. 엄청 그 구리스 같은 묻은 장갑으로 시커먼 장갑으로 예. 패드를 교환하게 되면은 예. 드럼이라든지 시커멓게 라이닝 표면에 그 기름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드럼을 아니 패드를 교환하더라도 예. 그 소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비할 때도 이제 네. 그런 것들 기름이 묻을 네. 수 있으니까 세심한 네.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세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들어온 사연은 네.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네. 100km 이상 주행 시 네. 핸들이 심하게 떨린다 했습니다. 100km 이상 주행 시 핸들이 심하게 떨린다. 이거 지금 고속도로 상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100km 이상 100km까지가 보통 아닙니까? 110km까지 달릴 110km 수 있을까요? 아, 중부 내륙 같은 네, 경우 110km도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주행 시 핸들이 심하게 이게 약하게도 아니고 심하게 떨린다 했습니다. 이 부분 봉봉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고속도로에서 네. 고속도로에서요 핸들이 떨리면은 안 되죠. 불안하죠. 일단은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핸들이 떨리는 브레이크도 안 잡으면 핸들이 계속 떨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브레이크 쪽도 아니고 어떤 뭐 핸들이 떨린 것도 아니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타이어. 아 핸들. 휠. 예. 타이어.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아. 많이 발생된 것도 타이어하고 휠이에요. 타이어하고 휠에서 네.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초속에서 핸들 떨린 거하고 고속에서 핸들 떨리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휠 밸런스입니다. 휠 밸런스. 휠 밸런스. 네. 휠 밸런스가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경우에 고속 주행 시 네. 이런 현상이 네. 나올 수가 있다. 고속 휠 밸런스라고 합니다. 고속. 고속 휠 밸런스. 네. 그래서 이렇게 휠 밸런스 잡았는데도 계속 뭐 고속 100km 이상에서 떨린다 그러면 휠 밸런스 기계 고속 휠 밸런스라고 있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다시 잡아주면 네, 많이 잡혀지고 예. 또 한 가지는 또 타이어. 예. 타이어 편마모. 예, 예. 타이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 예. 예, 두 가지로 압축을 예,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박병창 기능님도 어떻게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휠 밸런스나 예. 아니면 타이어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예. 요새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거의 뭐 요즘 차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별도로 네. 장착이 안 되죠. 이제 빵꾸를 떼우기 위해서 리페어 키트라고 들어가거든요. 아. 예. 그걸 해가지고 이제 빵꾸를 떼우기 위해서 리페어 키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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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끔씩 이제 떼우시는데 그 예. 액체를 예.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예. 가끔 가다 많이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오셔가지고 리페어 키트가 뭐죠? 그거 좀 설명 좀. 예. 이제 적점에 보면은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펌프를 세울 수 있게끔. 예예. 예. 아, 예. 예. 예전에는 스피어 타이어가 있었는데 예. 지금 연비나 이제 그런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럼 차에 트렁크 실려 있습니다. 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펑크가 나면은 바람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걸 제가 같이 주입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주입 바람 넣으면서 같이 주입을 해 주게 되죠. 아, 그러면 타이어 안쪽에서 이제 띄우는 안쪽에서 네. 바람이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 그 아.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걸 계속 막아주는데. 액체로 되는 거. 그렇죠. 아. 그 일반 그 운전자분들 모르신 분들은 그걸 할 줄 모르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응급 조치이기 때문에 필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예. 뭐 휠 밸런스나 예. 타이어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손님하고 같이 주행을 해보니까는 예. 한 80km에서 계속 떨리더라고요 자체가. 아, 80km에서 예. 예.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타이어를 까봤어요 제가. 아, 예. 예. 근데 액체가 예. 규정량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예. 타이어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타이어를 때리면서 아. 그게 이제 차체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아하, 그런 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되게.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이게 막 소리도 날 수도 있겠네, 그지? 아, 소리보다는 예.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액체라서 계속 이제 아, 예. 이렇게 이제 계속
때리니까. 네, 때리니까. 네, 때리니까 이제 그 이제 말하기 이제 네. 물리겠죠. 핸들이 네. 떨리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차체가 같이 떨리면서 네. 아, 각기 네. 어떤 그런 현상도 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휠 밸런스 역할인데. 그렇죠. 휠 밸런스는 밸런스라는 일정한 그 어떤 저 균형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휠 밸런스 틀린 거랑 똑같은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바퀴가 제대로 그 제자를 못 잡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이어나 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또 이제 달리다 보면은 네. 뭐 또 서스펜션 같은 게 틀어줘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대부분 80% 이상은 휠이나 타이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20%는 딴 방향에 의해서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아, 보거든요. 그렇게 볼 수 네.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궁금증 해소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 이제 그 고객님들 중에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사연 중에 하나가 60km입니다. 이번에는 100km 고속도로 상에서 100km가 아니고 그냥 60km 이상 주행 중 60km 이상 주행 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면 그러니까 서행을 이제 감속을 하려고 하겠죠. 60km 이상 주행 중 브레이크 서서히 밟으면은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면은 핸들도 떨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떨린다.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는데 핸들도 떨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떨린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떨린다 했습니다. 핸들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같이 떨린다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박병찬 기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예. 예, 이제 유압에 의해서 이제 실린더가 예. 예, 이제 패드가 이제 디스크를 압착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제동이 발생이 되는데 예. 이제 디스크가 예. 항상 열을 많이 받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면 많이 이제 작동하다 보면 예. 변형이 일어나요. 예. 예, 약간 뒤틀리거든요. 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예. 미세하게 뒤틀리다 보면은 그게 이제 계속 잡고 있었을 경우에 이제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페달을 밟으면 페달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예. 예 근데 이제 좀 더 밟으면 이제 브레이크 페달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차체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떨리면은 그게 이제 차체를 타고 핸들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예. 이 증상이 하나의 증상에 의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 예. 복합적으로 그냥 연결돼가지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 차도 사람도 이렇게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 차도 볼트가 이제 체결돼 있기 때문에 예. 다 이제 한 몸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증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연계 현상이 일어날 그렇죠. 수 있다. 예.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 디스크가 열의 변형에 의해서 아. 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디스크 열 변형 현상이다. 예, 예. 그렇죠. 아, 예. 예. 그다음 봉봉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게 이게 그 브레이크 밟을 때 이제 이거 핸들 떨리고 브레이크 그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죠. 페달이 떨리는 현상이 아까 말씀 김장님께서 말씀하신다시피 그 디스크 패드 변형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체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핸들이 떨리고 브레이크 페달이 떨린다는 것은 예.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봐야죠. 아, 디스크입니까? 네. 아,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증상보다도 딱 한 가지로 정답이 나왔네요. 네. 디스크의 열 변형 현상으로 인해서 핸들도 떨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떨린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게 디스크를 이제 교환해야 되는데 디스크를 교환하다면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요즘에는 그 연삭을 해서 디스크 표면이 물뚝뚝하게 다른 상태에서 예. 브레이크 패드가 밀착이 됐을 때 예. 드럼이 계속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울퉁불퉁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떨어요. 예. 떨어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드럼을 이제 이게 갈아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면은 이 디스크를 연삭하는 데도 있거든요. 연삭해서 쓸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연삭. 네, 연삭, 예. 연삭. 이렇게 연삭해서 하는데 그러면 디스크가 이렇게 인해서 뭐 한 5mm가 된다. 네. 그러면 연삭하면 한 1mm 깎아 먹거든요. 네. 얇아지는 거예요, 디스크가. 네, 얇아지면.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사용하는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열은 더 막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운데 울퉁불퉁한 길을 계속 가시다 보면은 계속 브레이크 밟았다 뛰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디스크가 두꺼워야 되는데 얇아지면은 열은 빨리 닳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연삭보다도 돈을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그냥 교환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브레이크 개통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의 생명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정신건강에도 이런 좋다. 거는 교환이 좋다. 네. 연삭보다는. 그렇죠. 네.
자, 말씀드린 순간 또 시청자 한 분께서 또 질문을 채팅창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AD 아반떼 차량입니다. 카이스님이 주시네요. AD 아반떼 차량입니다. 주행 중에 물 주전자 모양의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주행 중에 계기판에 물 주전자 모양의 불이 점등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물 주전자 표시가 계기판에 들어오면은 이거 어떤 무슨 표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봉봉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 물 주전자를 하면은 그 엔진 오일 경고등 같아요. 제가 보이는 엔진 오일 경고등. 그렇죠. 엔진 오일 네. 경고등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물 주전자가 이렇게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아라비아 나이트인가요? 주전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 주전자. 그거 보면 뒤에 또 뾰족 약간 이렇게 톡 튀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아니, 예. 지금 제가 보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트 한마디로 주전자 같이 예, 주전자처럼.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예, 주전자처럼 주전자 예, 주전자처럼 생겼다. 확실히 주전자군요. 예. 야, 그러면은 이 불은 그래서 예. 지금 그 저 경고등이 들어왔다면은 엔진 소리도 끄르륵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단 기로는 즉시 정비소로 오셔가지고 예. 점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다른 경고등은 괜찮은데 일반 경고등은 뭐 수백 가지도 있거든요. 오인이. 근데 예. 물 주전자 같은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즉시 정비소에 오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현대에서 그 엔진 오일이 자연적으로 먹는지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현대 자동차에서 점검을 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엔진 오일 감소 1차 2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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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스트 그거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상이니까 못 네, 받으시면 네, 네, 되고요. 네. 예. 어쨌든 이 물 주전자 표시는요. 우리가 계기판에 보통 이제 그 노란색 네. 불로 들어오는 거는 엔진 경고등, 엔진 네. 체크등, 엔진을 체크하라 하는 엔진 체크등입니다. 네. 이런 노란색 불은 시간을 두고 약간 뭐 조급하게 너무 급할 필요는 없는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네.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거 특히 물주전자 표시는 빨간색으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엔진 오일 경고등이고 또 빨간색은 좀 주의를 하고 빨리 정비소를 찾아야 됩니다. 좀 다급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뭐 엔진 오일 저렇게 전등에 들어오면은. 좀 여러 가지 좀 정변했는데도 상당히 좀 복잡 다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병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이제 엔진을 경고등 예. 그게 들어오기 전에 예. 이제 주행하시다 보면은 예. 악셀을 밟거나 그랬을 경우에 예. 약간 이제 소음이 예. 예전보다 좀 심해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킹음도 약간씩 나고요. 노킹음도 예. 나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예. 약간 이제 예전보다 고객님들이 이제 주행하시다 보면 고객님들이 예. 그 차를 빨리 느끼시거든요. 아, 예. 예. 그랬을 경우에 내가 타는데 악셀을 밟았는데 예전에는 소리가 안 나던 소리가 난다. 아. 아,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도 엔진 쪽에서 나는 건지 이제 하체에서 나는 건지 예, 예. 그런 판단들은 조금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즘은 예, 좀 그렇죠. 많이 하시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엔진 쪽에서 약간 이상한 소리가 끄르릉이나 예. 이제 약간 이제 밸브 소리가 약간 커졌거나 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이제 커졌거나 예. 그랬을 경우에는 예. 예, 정비소에 한번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엔진 오일이나 예. 각종 이제 엔진에 관련된 그 부품들을 한번 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예, 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일단 뭐 엔진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는 빨간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다급하게 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한마디 지금 좀 또 말씀을 주고 싶은 거는 예, 예. 보통 남성분들이 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성분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는 어떤 이런 긴급 상황이 당했을 때 여성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길가에서 네. 차가 파져보고 그러면 엄청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러다 차근차근 이렇게 대처를 잘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막 남편분한테 막 전화하고 네. 막 안 엄청 막 아무래도 그렇죠. 안절부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프로를 잘 보시고 네. 많이 보시고 좀 여기에 대한 좀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누구나 언제 어떻게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비 관련해서 좀 관심을 하시고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네. 앞으로는 차는 자기의 어떤 분신이지 않습니까? 차가 없으면 어디 뭐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당하지 않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뭐 이동수단이 아니고 자동차는 네. 어떤 생활의 공간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가이스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빨간색 불이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엔진이 감소돼 가지고 엔진이 없었을 때도 들어오겠지만은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서머스텝 계통 이런 쪽도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네. 이제 엔진오일 경고등이고 네. 이제 오일 압력 경고등. 이제 오일에 네. 압력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네. 현상인데 네. 이제 그 이제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압력을 검출하기 위해서. 예. 예. 스위치 자체에 이상이 있어도 예. 이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머스텝 같은 경우 예. 제네시스 같은 경우 요즘 교환이 많지 않습니까? 예. 보통 10만 킬로 넘으면은 그렇죠. 이제 그 부품이 이제 그렇죠. 간혹 가다 이제 고장나가지고 예, 저희도 이제 한 대씩 두 대씩 하고 있는데 예. 예. 항상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예. 예. 정비소 오시면은 예. 정비하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요. 그에 예. 맞춰서 예, 정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내용은 50km 이상 주행 시, 50km 이상 주행 시. 아까는 처음에 100km, 이번에 60km 점점 내려옵니다. 이번에 50km네요. 50km 이상이면 뭐 거의 뭐 빨리 달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죠? 네, 50km 이상 주행 시 뒤쪽에서 자동차 뒤쪽에서 일정하게 그르르 소음이 납니다. 네. 고속으로 달리면 그르르 더 커집니다. 그 소음이 더 커진다. 근데 뒤쪽에서 그르르 소음이 날 때 어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박병찬 기능님께부터 일단 이번에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네. 그르륵이나 웅웅 다다닥 다다닥 이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요. 차에서 웅웅도 나고 다다다 다다다 이것도 그르륵 소리도 나고요. 예, 그르륵. 이건 육군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제 바퀴가 계속 예. 회전을 하다 보니까 예. 회전을 하면서 지면을 닿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변형이 왔거나 예. 예, 아니면 이제 그에 이제 바퀴가 회전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베어링들 예. 예. 베어링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웅웅 오토바이 타는 소리 있잖아요. 막 비행기 네, 그런 소리도 있고 오토바이 예. 타는 소리 그런 소리도 있고 소리. 예, 예. 이런 거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우리 베어링 말씀하는데 허브 베어링 예, 쪽이죠. 허브 베어링 쪽. 예. 예, 이제 근데 이제 타이어가 예. 예, 변형돼 가지고 그럴 수도 예, 있고 그런 소리가 이제 미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타이어가 타이어 미세하게 변형될 수도 있고 많이 짱구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예. 변형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럴 때는 오셔가지고 예. 일단은 타이어하고 예. 허브 베어링이나 예. 회전 바퀴가 회전하는 그 부품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퀴를 돌려보고 예, 또 그렇죠. 예, 점검해보고 그에 맞춰서 정비를 하시고 타시면 되고요. 예. 이 부분은 예, 저속으로 주행하실 때는 소리가 나도 예. 주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바쁘신 일이나 그런 거는 이제 일을 보시고 아 저속일 때는 그래도 네, 관계없다. 네, 네. 시간이 좀 내셔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네, 이제 시운전 해보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봉봉님 한 말. 여기서 지금 그 6번이 지금 주행 중 저속 앞쪽에서 그럴 소음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6번은 아직 안 밝히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이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같이. 네, 같이 그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6번하고 굳이 예 말씀 안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뭐 그르르 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웅 아니면 드르륵 그르륵 소리 현상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이제 이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운행할 때 일정하게 그르륵 이렇게 들리면은 예. 그 타이어 어떤 그 편마모가 많더라고요. 아 타이어 짱구나 편마모. 예. 그런데 예. 허브베어링은 중간 좀 끊겨요. 그르르 어떤 뭐 끊긴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소리 나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죠. 허브 베어링이 여러 가지 예, 현상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 점검을 하냐 그러면 일단은 소리를 듣고 예. 차를 리프트에 뜹니다.
떠가지고 만약에 조수석 뒤쪽이다. 예. 그러면 조수석 뒤쪽을 바퀴를 돌려요. 아. 소리가 들리는지. 조수석 바퀴를. 네, 네. 차가 네. 들린 상태에서 네. 바퀴를 돌리면 타이어는 마찰이 안 되지만 네. 그 안에 있는 허브 베어링이라고 바퀴 쪽에 바퀴를 돌리 바퀴를 잡아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베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바퀴를 돌려주면 베어링. 그렇죠. 그렇죠. 네. 각 베어링 이게 네. 허브 베어링이에요. 허브 베어링. 예. 운전석 앞 허브 베어링. 네. 뭐 운전석 앞 그럼 조수석 앞 허브 베어링 뭐 조수석 뒤 허브 베어링 바퀴마다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그럼 그 바퀴를 돌려 보면은. 드르륵 소리가 들려요. 들립니다. 아. 그러면 타이어는 괜찮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건 허브 베어링밖에 없다. 허브 베어링 밖에 없다. 그럼 허브 베어링이 심하게 나가면 바퀴를 잡아서 흔들어 봐요. 아. 유격이 있나? 이렇게 타이어가 네. 있으면? 그러면은 허브 베어링이 나갔으면 그 유격이 생겨요. 아, 흔들흔들한다? 그렇죠. 아. 그러면 운행 중에 바퀴가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허브 베어링을 이제 교환하시면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뭐 괜찮아요. 유격도 없고 소리도 안 나요. 예. 그러면 특히 뒷타이어. 타이어. 예, 타이어를 이렇게 손으로 표면을 만져보면 울퉁불퉁 붙었습니다. 아, 타이어 쪽이 울퉁불퉁 붙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엔진이 있어도 앞에가 빨리 달아요. 예. 뒤에는 이 따라가는 타이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늦게 달고. 뭐 전륜이 있고 훈련이 예, 있듯이. 앞에가 빨리 답니다. 예. 그렇지만 뒤에는 오래 타는 만큼 예. 편마음을 지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뒷타이어를 봐가지고 편마음을 넣으면 뒷타이어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예. 뭐 이 증상은 이제 그럭그럭이나 웅웅이나 다다다 이런 소리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타이어 쪽 아니면은 뭐 허브 베어링 쪽 두 가지를 점검을 받으시라 네.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이고 사연이 좀 기네요. 네. 자 TG 그랜저를 몰고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주행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네. 신호가 걸려서 정차를 했는데 네. 갑자기 RPM이 뚝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네. 깜짝 놀라서 시동을 다시 걸어보니 다시 걸리긴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그 후로도 지금은 괜찮아서 그냥 타고는 다니는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RPM이 약간 떨어지면서 엔진이 덜덜덜 떨릴 때가 있다. 네. 차에 대해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RPM이 약간 떨어지면서 엔진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문제가 나서 이 수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봉봉님부터 이번에는 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 경험상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많이 예. 발생되는 거. 예.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동이 꺼진다거나 뭐 이렇게 떨린다거나.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다시피 뭐 이렇게 점막 플러그라든지 점막 코일 이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신동보도 꺼져가 뚜루룩 떨리지만 RPM이 좀 떨어지면서 흔들린다, 뜬다 이거죠. 예. 그런 현상은 대부분 이런 현상이 많아요. 이 스로틀 바디라고 그 아, 스로틀 바디. 그렇죠. 내연 기관에 보면은 공기 들어가는 통로하고 연료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예. 불꽃 튀어지는 게 점막 플러그고. 그렇죠. 근데 연료를 들어가는 통로하고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 비율이 14.7대 1이에요. 아, 14.7대 1. 예, 보통 그냥 쉽게 해서 15대 1. 예. 공기가 15 들어가면 연료가 1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공기가 14.7이라는 공기가 들어가는데 아무 그냥 통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정확하게 14.7이 들어가게끔 조정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었다 닫았다 그렇죠. 조절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스로틀 바디라는 거예요. 스로틀 바디. 네. 스로틀 바디. 그렇죠. 예. 그 스로틀 바디에 거의 센서가 있어요. TPS도 있고 뭐 아, 무슨 센서죠? ETC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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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센서 부위에 공기가 바로 에어컨을 공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쉬는데 숨이 그대로 그냥 코를 막고 맨날 입으로만 쉬면 폐 금방 망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코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털이 예. 걸러지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액체를 걸러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도 그 에어클리너라고 1차적으로 에어클리너에서 걸러져야 돼요. 네. 근데 에어클리너를 교환 안 하고 아. 아니면은 뭐 교환을 들였다거나 예. 먼지를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운행하셨다거나 예. 그러면 에어컨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면 14.7이라는 그 정확하게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측정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 그 더러운 공기가 미세하게 들어가서 어디로 다니냐 하면 스로틀 바디라는 센서 있는 데서 아, 까맣게 예. 카본이 껴요. 카본이? 예, 예. 그러면 그 카본이 끼면 정확한 센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맞죠. 예? 카본이 끼고 예. 있을 때. 14.7대 1을 맞춰야 되는데 뭐 예. 13.1.
예. 뭐 12대 1 그러면 정확히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그럼 엔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은 스로틀 바디 클리너 청소를 그렇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뜯어 가지고 예. 이제 분해해서 클리닝을 해 주는데 보통 한 2-3만 원 정도? 클리닝? 그 정도. 클리닝 2-3만 원밖에 안 합니까? 그렇게 한 5만 원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네. 저희가 아, 5만 원. 아, 약품을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네. 많이. 그렇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장착한 상태에서 하게 네.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저렴하게 3만 원 정도 바꿔야 탈착하게 되면은 탈착을 완전히 해서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좀 한 2만 원 정도. 공임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더 많이 바꾸고. 이번에는 박빙장 기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아, 저는 이제. 저번에 한번 TG 그랜저가 네. 예, 이런 현상으로 견인해서 입고 하셨거든요. 아, TG 그랜저가. 예. 아, 그러면 예. 지금 질문하신 분도 TG 그랜저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예. 견인해서 들어온 차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예, 보니까 이제 그때는 RPM이 뚝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졌는데 예. 예, 보니까 이제 봐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예. 이제 실화가 떴더라고요. 아. 하이스캔으로 컴퓨터로 진단을 해보니까 예. 이제 실화가 떴어요. 실화가 떴다는 거는 점막홀 쪽. 점막홀 쪽일 수도 있고. 점막플러그 쪽. 예, 인젝터일 수도 있고요. 인젝터일 예. 수도 있고 예. 실화는. 예. 예. 그리고 이제 헤드 쪽에서 이제 압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도둑공기가 들어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 예. 도둑공기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기 예. 쪽에서 아. 이제 가스켓 같은 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예. 약간씩 이제 그 가스켓 사이로 네. 도둑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가스켓 사이로? 예, 실화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실화가 떴는데 저도 이제 플러그나 예, 코일 쪽을 생각했는데 예. 예, 이제 뒤쪽에 배기 쪽을 보니까는 약간 연기가 예. 예, 휘발유 냄새가 약간 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배기구 머플러 쪽에서 예, 그렇죠. 예. 휘발유 냄새가 난다. 예. 아.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인젝터가 고장이 나서 아, 그때 약간 인젝터. 이제 예, 연료를 한 1 정도를 분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2 정도를 분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연료를 예. 뿜어주는 역할을 예. 하는 게 인젝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불꽃을 튀겨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시동이 꺼지면서 이제 들어왔던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말씀 주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 RPM이 이제 막 불안정할 때는 봉봉님 말씀하신 그 ETG 청소, 스로틀 바디 청소를 클리닝을 해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우선이 되겠고 좀 더 그거 할 때는 이제 스캔으로 찍었을 때 실화가 떴을 때는 그렇죠. 점막 플러그나 점막 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머플러 쪽에서 흰색 연기나 아니면 연기가 났을 때 또 휘발유 냄새가 날 때 인젝터 쪽에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예. 현상은 예. 예. 무수히 많은 이제 그게 딱 원인이 예. 이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이런 게 이제 좀 경험상 좀 확률이 높을 뿐이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원인은 같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 예. 교수님한테 알겠습니다. 예. 아까 60km 이상 주행 중에 브레이크 서서히 밟으면 핸들도 떨리고 브레이크 페달이 떨리는 거는 디스크 열 변 현상은 그거는 이제 공통된 봉동님하고 기능님하고 공통된 의견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정비사분들이 점검하면은 그에 맞춰서 수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랜저 HG 그랜저입니다. 3.0 HG 그랜저 가솔린 차를 타는데요. 아침 첫 시동 시 쇳가루 소리 1-2초 잠깐 나는데 이 현상은 왜 나는지 궁금합니다. 기능장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박기능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 이제 차는 이제 V6 이제 3.0이면 V6거든요. 아, V6. 네, 우뱅크 엔진. 좌뱅크 해 가지고 이제 CVVT가 흡기 배기 이제 네 개가 이제 두 개씩 들어가요. 양쪽으로. 아, 예. 이제 체인이 그 이제 걸려 있거든요. 예. 이랬을 경우에는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타시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15비트 이제 유격이 예전보다 약간 이제 일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약간 1, 2초 정도 일어나거든요. 아, 이랬을 그래요? 경우에는 예. 이제 프론트 케이스를 뜯어내고 15비트랑 예. 체인이랑 예. 그 이제 가이드랑 해가지고 싹 교체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예. 그럼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하시게 되면은 비용이 한 120 가까이 나와요. 이 정도. 그러면 예. 그 본앤 열어서 그 타이밍 케이스 쪽을 또 할 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큰 작업이네요. 예, 케이스를 뜯어내고 15비트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방치해두고 어유 비싸다 비용이 그래서 방치해두고 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또 심화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예. 예, 시동은 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 예. 지금까지 시동은 꺼지지 않고 예. 근데 이 소음이 예.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지더라고요. 더 커진다.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예. 예,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시동은 안 꺼지고 주행하신 데는 문제는 없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소음이 예. 너무 귀에 거슬린다. 너무 신경 쓰인다. 예. 예, 그러시면은 작업을 하시고요. 예. 아니면 타신 데 문제 없으니까 아, 타셔도 된다. 아. 예,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봉봉님도 예. 예, 저게 이제 제 현상은 이제 옛날에는 타이밍 벨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고 타이밍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체인. 예. 그 자전거 타이밍은 그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끊어지는 연료는 없을 겁니다. 예. 아니, 그 체인이 늘어나면은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경험상. 어떤 그 엔진 노킹 소리라거든요. 노킹 소리가 되면은 일단은 엔진의 어떤 점도에서 조금 또 너무 예. 점도가 문제로 예. 인해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아. 오일을 먼저 일단 그 교환을 해보고 맞는 걸로 예. 요즘에는 엔진이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은 점화철, 뭐 프리미엄 점화철이라든지 뭐 터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랜저 HG면은 지금 프리미엄 점화철 오일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승용차 오일 말고 일반 이제 그 오일을 점화차 오일을 한번 넣어보시고 예. 그럼 소리가 더 줄어든다거나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1차적으로 예. 그걸 제 걸 넣어보시고 예. 그래도 이제 소리가 계속적으로 더 커진다. 예. 뭐 미세하게 잠깐 들리면 분해하셔도 돼요. 예. 걱정 안 하시고 예. 예.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문제가 발생되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그렇죠. 제가 보는 예. 잠깐 들린다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엔진 오일을 예. 일단 제 걸로 한번 교환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방법도 좋은 말씀. 좋으시네요. 자, 오늘은 일단 뭐 몇 가지 또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채팅창에 질문을 한 세 분 정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약속한 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7시 27분이니까 벌써 다가오는데 지금 뭐 나머지 사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거 하나 야, 한 개만 이거 더 있지. 받고 그러면은 한 개만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마지막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 CM 산타페입니다. 구형 CM 산타페입니다.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에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타고 다니는데 뭐가 이상이 있는 걸까요? 부품을 교환한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죠. 원인은 에어백 경고등은 딱 계기판에 들어온 거는 딱 두 가지밖에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 봉봉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왔으면은 예. 그 에어백에 관련된 첫째 예. 그 이 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벨트 이게 예. 벨트 쪽하고 버클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운전석 그 에어백 그 클러스 스프링 쪽에 이제 있는데 그렇죠.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그 벨트 쪽에 컨덕터 예. 컨덕터 접촉 불량이 많이 있습니다. 히트 밑에도 예. 있거든요. 컨덕터들이. 예. 예. 시트를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컨덕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트를 움직이다 보면 이 컨덕터가 약간 접촉이 불량될 수 있어요. 아. 그런 현상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저기 스크래너 찍어 봤을 때, 버클. 버클 문제도 의외로 많습니다. 버클. 아, 버클. 네. 이 버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벨트 말고 이 버클 그걸 잡아주는 거? 아니, 벨트를 이제 넣는 부분. 예. 네. 벨트 버클. 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럼 교환하면 되시는 거고. 아, 버클을 교환하시면 예. 되고. 버클이 아니면 또 많이 교환한 게 이제 클락 스프링이 가지고. 클락 스프링. 네, 클락 스프링. 쉽게 그 말해서 이제 클락션. 네. 예. 핸들 이렇게 쓰면 에어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클락 스프링 둥그런 클락 스프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운전석
버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운전석 버클을 교환해야 되면 부품은 싸요, 이거는. 네. 한 7,200, 300원밖에 안 가요, 부품은. 아. 근데 공임은 27,000원 들어갑니다, 27,000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핸들 자체를 다 뜯어내서. 아니요. 이거는 이제 네. 시트를 뜯어 꽂고 와야죠. 아니요. 버클. 클락스프링. 클락스프링. 아, 클락스프링 말고 버클이에요, 버클. 아, 버클은. 아, 그렇습니까? 27,000원이면 34,200원 나셨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부가세가 붙어요. 부가세 붙죠. 네, 3,400원 붙으면 예. 37,620원 들어가요. 아, 보통 그렇게 들어간다. 네, CM 텀텀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락스프링을 이제 교환하게 되면 부품이 이게 이제 27,500원 들어가요. 27,500원이 부품값이고. 예, 네. 아. 근데 공임도 의외로 비싸요. 그렇죠. 핸들 자체를 다 뜯어내가지고 네, 클락스프링 부품 교체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고급 기술이거든요. 고급 핸들 조금 틀어지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렇죠. 공임 4만 원짜리입니다. 4만 원, 공임이 4만 원. 부품값보다 비싸긴 비쌀 네, 수밖에 없네, 그지? 예. 예, 핸들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예, 예. 일반 또 기술 없는 사람들한테 쉽진 예. 않고. 그러면 뭐 다 합쳐서 뭐. 한 8만 원 들어가요. 한 7, 8만 원 돈 예. 보통 클락스프링 그렇죠.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예상은 좀. 예, 다 뜯어내고. 그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는 자금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오늘은 지금 7시 30분인데요. 네. 한 시간 동안 줄기차게 한번 달려왔습니다. 네. 달려왔고, 많은 도움이 시청자분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질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 한 10가지밖에 못했어요. 네. 11가지네요. 네. 질문 채팅창하고 11가지인데, 금방 한 시간 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 저녁 6시 반에 6시 30분에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추려서 그 중에 선택해서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우리가 거쳤는데요. 지금은 뭐 시청자분들 뭐 좀 많이는 없습니다만은 매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알아주겠죠. 예. 오늘 나오신 봉봉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박병창 기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네. 하자면 네. 저희가 이제 정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이거든요. 네.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약간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 네. 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네. 예, 저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장 기님 특유의 그 인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꼽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잘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그 박 경장님 얘기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거나 우리 둘은 빠르지 않습니까? 급하고 좀 그렇죠. 느긋하니 그냥 차분해집니다. 예. 아니 고객님이 차분하셔도 항상 박병장 기능님은 배꼽 딱 해서 합니다. 딱 손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막 화내다가 막 일어나다가 박 기능님 딱 보면 예. 아닙니다. 자, 시청님들 뭐 많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좀 서툴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또 이쁘게 봐주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